지난 6개월 동안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손꼽혀왔던 순천시. 하지만 지난 21일 기점으로 전남 확진자 주요 발생지로 전락했습니다. 서울에 다녀온 순천 다섯 번째 확진자의 동선을 따라 N차 감염이 현실화된 겁니다. 초기 집단 감염지는 대형마트 두 곳의 푸드코트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곳에 머물러 있던 시민 11명이 감염됐습니다. 다음은 헬스장이었습니다. A헬스장 연관 확진자가 21명, B헬스장 연관 확진자는 2명으로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 커피숍과 영어학원 등에서도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우리 시는 26일 확진자들이 다녀간 시설을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시 폐쇄하고 CCTV 자료 등을 확보해 방문자를 조사하고 있으며 해당 직원과 가족, 확보된 방문자들의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순천 다섯 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코로나19 검체 채취량은 모두 9,100여 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양성이 50여 건, 음성이 7,400여 건이며 1,620여 건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격리자는 모두 1,500여 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자들의 이동 경로가 매우 다양한 데다 시간대가 겹친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확인되면서 자가 격리자가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순천시는 현재 상황이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못 박았습니다. 실내외 구분 없이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외출, 외식, 취미 활동, 모임 등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턱 밑까지 다가온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는 모든 순천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순천 시민들은 최근 하루 평균 30여 건이 넘는 긴급 재난 문자를 받으면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